일본의 WBC 열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슈퍼스타 오타니의 한국 발언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세대에서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훌륭한 선수가 많다고 극찬했는데요. 하지만 대영수 코치와 훈련하던 고우석은 기자들 앞에서 오타니를 공략하기 위해 던질 곳이 없다면 빈볼을 던지겠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6 WBC 당시 이치로의 망언에 의한 보복으로 배영수 선수가 빈볼을 던져 배열사라고 불린 적이 있는데요. 구대성 선수가 시켜서 했으며 현재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치로의 망언도 사실 기자들에 의해 왜곡된 발언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매너라도 됐어야 한다. 오타니의 성품을 배워라. 농담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올림픽처럼 탭댄스나 추구호라며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우석의 발언이 일본 커뮤니티 내에도 올라와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